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, 소수 부분을 gn이라 할 때 fn 빼기 g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일단 써봤어. 나도 이런 문제는 처음 봐서 fn 더하기 gn이 되고 gn은 소수 부분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지? 0부터 1까지 되겠지. 근데 여기서 얘랑 얘를 뺀 얘 최소값이 알고 싶대. 약간 감이 오질 않더라고. 근데 우리는 항상 알고 있잖아. 우리는 자연수랑 정수 조건이 나오면 항상 좀 넣어보자. 직접 넣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자. 대부분의 수학 문제 다 그렇잖아. 어려운 문제 한 방에 안 나와. 넣어보는 거야. 그래서 나는 1부터 넣어봤지. 한번 로그 1을 넣어봤어. 아, 로그 한 2부터 넣어봤어. 2부터 2 넣어보니까 정수 부분은 0이 되고 얘가 로그 2가 되더라고. 그렇구나. 그래서 2를 넣었을 때는 0 빼기 로그 2가 돼서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더라고. 3을 넣어봤지. 3을 넣어보니까 그때도 정수 부분이 0이고 소수 부분은 로그 3이라서 오, 점점 작아지는 거야. 그래서 점점 작아졌거든.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를 넣어보니까 두 자리를 넣어보고 싶었던 거지. 두 자리를 넣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0을 넣어봤거든. n에 10을 넣어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얘가 몇인데? 정수 부분이 1이 에? 그 순간 얘는 소수 부분이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0부터 1까지거든. 그러니까 얘가 두 자리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양수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. 맞지? 아, 그래가지고 아, 두 자리 넘어가서는 답이 없겠구나. 가장 작을 때가 필요한 건데 한 자리 안에서 찾아야겠구나. 그럼 점점 작아질 테니까 언제가 제일 작아질까? 9일 때가 제일 작겠지. 9일 때 넣으면 얘 0 되겠고 얘가 로그 9가 될 거니까 제일 작아지겠지.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로그 9였다는 거야. 그래서 야, 이게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지. 수학 문제 다 이렇다니까. 어려운 문제들 상황을 파악해야 돼.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경우를 그런 걸 바라지 말라고 애초에. 넣어보면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식으로 비교내는 거다. 날로 먹으면 안 돼. 자,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문제였어. 자, 137, 138. 자, 빨리 끝내고 시작. 그거 하면 또 남았지? 수학적 기납법. 어때? 수학적 기납법 다 했지? 안 한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하고 있어? 시스템? 표정이 책을 안 갖고 왔네? 또 눈치 봐? 자, 넘어갈게. 자, 137번 갈게. 네. 어? 아, 상관없어. 어차피 켜놓기 할 건데. 다 풀긴 했잖아. 켜 다 풀었지? 네. 너 몇 개 질문이야? 저요? 어. 맨 위에 거 한 개. 맨 위에 거 한 개? 오. 두 개일 수도 있어. 오, 뭐야. 어, 세 개일 수도 있는 거네? 네. 태훈아, 너는? 안 했다고 하면 뒤져. 그게 했거든요. 어, 그렇군요. 제가 시간이 안 됐어. 아, 그랬구나. 몇 개 질문이었어? 저 엄청 많았는데. 아, 그래?